영세상인과 취약계층의 세무 고민을 들어주는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운영 첫 해인 지난 2016년 1,092건에서 지난해 2,200여 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 형태를 통해 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58명이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오는 2024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024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72억 원을 들여 장애아동과 고위험아동의 재활치료 등 장애아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